사람을 불살라주마! 일어나라, 무쇠 용광로의 병사들이여! 창조주의 뜻은 이루어지리라! 창조주의 빛길에 불타라! 너희의 불순함을 불살라주마! 창조주의 불길에 불타라! 일어나라, 무쇠 용광로의 병사들이여! 창조주의 뜻은 이루어지리라! PC방 잼민이들이 옆에서 아주 시끄럽게 구는데 분질나네. 자, 여기는 일단 쫄이 나오는 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여기 쫄이 나오는 게 요거 작살 못 때리게 해줘야 돼요. 시작하면 요 주변에 인부들이 저거 작살 수리하거든요. 그걸 쏴서, 수리 다 되는 걸 쏴서 저기 나오는 용가리를 떨어뜨려서 그걸 때려잡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전준 한번 하고 갈게요. 어? 블러드가 지금? 헐. 바닥만 잘 빼주시면 돼요. 바닥이랑 쫄 처리가 핵심이에요. 음악이 그래도 알라가지 음악이. 움직이세요. 오래 붙잡아둘 수는 없을 겁니다. 극딜, 극딜. 요거 반복이에요, 요렇게. 원래 이 음악이 맞는데, 오랜만에 들으면 되게 알랄한 음악이에요.
목표 정해야 합니다. 되게 발랄하다는 느낌 많이 받네. 헐. 너무 멀리 있습니다. 아이 심장 때려서 하드 모드요?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이거 그냥 공략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앞만 봐도. 아, 일단 심장을 먼저 깨면 하드 모드가 되거든요. 쫄 나오면 쫄 처리해주고. 자, 심장 나오면 심장부터 쩔질로 녹여주세요. 3, 2, 1. 이번엔 진짜로 암만 가드릴게. 심장 나올 거예요. 블러드, 블러드. 쫄 나왔어요 뒤에. 지금 쫄 먼저 처리돼요. 전부 좀 해줘요. 형님 전부. 저희 전생님 전부.
너무 아픈데? 아빠! 이제 생명의 불꽃 요걸 이제 빨리 잡혀줘야 돼요. 오케이. 이제 피 좀 말 빨리 빠질 거예요. 해골 딜해줘요. 원딜 근데 해골 먼저 딜. 해골 딜. 해골딜 공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왜 템을 안 줍니까? 저렇고로 대기실로 가실인데요. 아이고, 그래, 이거. 꺼야겠다. 앞에 정리 먼저 할게요. 지금 조드님 튕기셔가지고 앞에 정리 먼저 할게요. 와, 쫄 왜 이리 아프지 여기?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알갈론은 팝업이 안 돼요. 시전에서는 알갈론이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대상이 없습니다. 아, 내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무대 평이에 먼저 왔어야 되는데. 왼쪽부터.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와, 울다르가 나온 지가 벌써 11년이 됐어요? 아우, 또 나와. 각도. 내가 31살 됐으니까. 나오겠죠, 클래식도? 칼라스를 위하여, 태양샘을 위하여. 자, 강철 파괴자는 저렇게 놔두고. 자, 물과 힘을 전택님이. 어, 근데 혹시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이거 나눠서 잡았나요? 아니면 그냥 딜로 찍어 눌렀어요? 나눠서? 아, 딜 찍노. 한번 가, 딜 찍노로 일단 가봅시다. 아, 키 손으로 먼저 줘줍시다. 네, 부름만 빼요. 나머지는 내가 볼게요. 남김없이 쓸어버려야 속이 시원하겠군. 놀라운 능력이 보여지겠다. 나 어디 갔어?
네 놈들의 파멸을 앞당길 뿐이다. 얘는 보호막을 불렀는데 왜 데미지가 세지나? 죽인 놈일 때? 방학인가? 아빠! 아빠, 엣! 나는 왜 템을... 무쇠 편의회를 쓰러뜨리고 고대 기록관을 여셨군요. 대단하십니다. 템이 다 좋던데, 여기 하나같이 다 좋던데. 지금 좀 퍼주는 느낌이에요. 예, 여기 왼팔 오른팔 몸통순으로 조심돼요. 솔직히 지금 요구 사람 말고는 다 들찍는 것 같은데. 아무도 못 지나간다. 자, 왼팔 먼저 때려줘요. 해골 먼저. 어, 얘 때릴 모션이 물젤라인데? 저편 막내미랑 똑같은데. 긴장도지. 어글 잡기 힘들다. 긁힌 정도지.
여러분들 부캐 하나 키우고 싶은데 근딜 중에 추천 좀 해주면 안 돼요? 우족, 예, 전사는 일단 아니야. 전사는 아니야. 예, 왼팔 다시 쳐줘요. 피콜로야 이제. 팔 나오면 몸통이 딜이 안 되는데, 안 될 건데. 몸통이 딜해야 돼요. 그럼 몸통이 타겟이 안 돼. 몸통으로 딜 찍는 해 줘요. 지하자주마 너 이 새끼야. 망가. 아빠. 주인님, 그들이 옵니다. 쫄쫄쫄쫄쫄. 공격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와. 아 무기 불어. 아 무기 불어. 근데 난 지팡이 나왔어. 템랩 3 올랐다. 자, 여기는 일단 쫄돌 잡고 요거 잡고 먼저 들어갈게요.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떼야 된다고. 어이씨. 자빈, 꿈도 보지. 저 공격할 수 없습니다. 여기 누구냐? 저 가운. 어디였냐 고양이. 저 고양이 잡고 갈게요. 고양이 저 보스 어차피 좀 나오면서 잡아야 되는 거니까.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뭐야? 너무 멀리 있습니다. 뒤로 뒤로 뒤로. 내버려두는 편이 낫을 텐데. 아, 애들 왔네. 바로 갈게요. 바로 보스인데 바로 갈게요. 끝. 전택님 전부 좀 오케이.
뒤에 호디를 먼저 잡고 갈게요. 다들 팀 잘 드신다. 방금 잡은데 아직 여섯 마리가 남았다고. 해골 먼저 급질해줘요. 소림이랑 이런 좀 걱정이긴 한데. 아, 하드모드. 침입자는 쓴맛을 보게 될 게다. 얼음 먼저 깨줘요. 얼음 먼저.
마음 깨져. 설명할 틈도 없이 들어가 버려가지고. 북극의 바람이 너희를 삼키리라. 바닥 위 여기로. 지금 바다에 보면 저 그림 그려져 있는 바닥 있죠? 조개 한번 깔리고 없어지면 바닥에 하얀색 빙판 같은 게 있어요. 그 빙판이 올라가면 빙결 그게 애가 썼을 때 빙결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냥 그거 터질 때 그 위에 올라가시면 돼요. 안 그럼 나머지는 다 얼어버리니까. 아니요, 일어나지 마세요. 구해드릴 거예요. 조끼님 뛰셨나? 어. 물방 다 드시고. 오, 템랩이 1 올랐네 여기 와서. 저기 매튜 김님은 아이템을 4개, 템랩이 4 올랐답니다. 3득 하셨대요. 뭐야 뭐야 깜짝이야. 와 놀래라. 자 무빙딜 계속 해야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얼음 먼저 깨줘요. 침입자는 쓴맛을 보게 될 게다. 지금 이 스킬 바닥 들어가면 돼요. 내가 못 들어가겠는데 이거. 오케이. 자 얼음 먼저 깨줘요.
바닥에 올라와 주시고. 얼음 깨 주시면 돼요. 야, 얼지 말란 소리 좀 할게요. 얼음 잘 깨주세요. 좀 부활 함 넣어주시고 그의 소나기를 벗어나는 헐. 뭐지? 하나같이 망토만 나오셨네? 알구나. 갑옷 빼고 다 망토인데? 여기도 재밌어요. 여기도 근데 난 왜 둘 다 이거 나오냐? 도대체 유물력은 왜 주는 거야? 어? 나 지금 목걸이 안 끼고 왔는데? 용사들이야, 겨울의 장막이 너희를 보호하리라. 자, 토림 잡으러 갑시다. 토림 다들 템 먹으러 온 거잖아요. 와, 뒤지게 아프네. 목걸이 발동되는데 이게 목걸이를 업그레이드 안 시켰어요. 저가 때는 죽기를 해가지고. 와우, 너무 엄청 아팠다. 야, 그게 양조입니다. 아, 1% 본 게 양조예요. 바로 시... 저... 힘없잖아. 감히 내 취미 생활을 방해하는 놈들은 쓴맛을 단단히. 잠깐. 책임져 458로 빠질게요. 네가 기억난다. 나 여기 아무 생각도 없어. 하지만 이게 뭐지? 난 대체 나의 님이시여. 그대를 쓰러뜨릴 목적이 아니라면 왜 저들이 여기 왔겠습니까? 놈들을 막아야 한다. 소림 성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데? 동업님 뒤에 키리토님 전부 좀 해주고 오시면 안 될까요?
길이 한참 남아요. 다들 짱짱하신 분들하고 한참 남아요. 제가 직접 손댈 것도 없는 하찮은 생명체입니다. 없애버리세요. 아, 아버지였다. 군방진 천먹이 같으니 감히 여기까지 기어 올라와 내게 도전해? 내 손으로 쓸어버리겠다. 악몽에서 막 깨어난 것만 같구나. 하지만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았다. 아니 왜? 시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템을 안 줍니까 이거? 그녀는 내 형제의 손에 죽었다. 참으로 끔찍한 악몽이었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원한다면 너희의 임무에 힘을 빌려주게. 그만큼은 빚을 졌지. 잘 가라. 골간에 쓰여 제게 힘을 주소서. 필면의 동료들에게. 어, 졌어. 아우 프레이야. 그냥 쭉 들어가서 쭉 잡고 올 거예요. 여기가 바로 네 놈들의 무덤이다. 아우 됐고. 포탈 타고 생명의 정원 가면 돼요. 물건이 아주 아주 많아요. 갑시다.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여기가 바로 니놈들의 무덤이다. 하세요. 참으로 냉혹한. 여긴 필멸자가 있을 곳이 아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당신을 잡으러 갑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구원이 계셨나요? 너무 멀리 있습니다. 적이 침입했습니다.
제가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뭐냐 폭파 덩쿨손 걔 먼저 나오면 걔 먼저 때려주면 돼요. 딜러분들은 5만 해주면 되고 5, 4, 3, 2, 1 정원을 수호해야 한다. 어서. 정령의 무리가 너희를 덮치리라. 아빠. 그래서 그의 지배력이 거쳤다. 다시 온전한 정신을 찾았도다. 영웅들이여 고맙다. 나 설명 왜 했어요? 템도 안 나왔대. 예, 이들 다음 뭐 나 설명 왜 했대? 와, 저 네티님 저 좀 오늘 GM 신고 넣을게요. 저 법사님 좀 4득제니까 오늘 신고 넣어야 돼. 저 4득이랍니다. 리미론을 가야 되는데.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나도 내가 왜 터진지도 몰랐어. 아 이거 이 기차 타고 가는 거 완전 멀리잖아 이거. 예, 먼저 출발 안 해요. 와, 이 11년 전 지하철이고. 다들 오신 건가? 영훈님이 아직 안 오셨네. 아유, 지하철 안이 안 보이니까. 자, 오셨습니까? 조정님 그런 거 여기서 만약에 그래서 한 10분 늦으면 이거지 큰일 나요. 어이, 지하철 나름 빨리 왔다. 사사기 안 올라갔어요? 7명 뛰었어요. 사사기 올라갈 법도 한데. 뭐야? 야, 누가 믿어서 7명이 떨어졌으면 저 사석에 한번 올라갈 법하지. 야, 나도 해봤거든. 그래서 흥마님 계신가? 흥마님 산돌 한번 소환 좀 꺼내주세요. 저 버튼 누르지 마요. 말했어요. 버튼 누르지 마요. 리셋이 정말 감사합니다. 좀 비슷한 거 없나 진짜. 봅시다. 뭐야?
몇종 트랜스포머 같은 난 이래서 놈들이 싫어. 기계 놈이든 놈이든 다 싫어. 타우렌 하면 느끼는 건데, 조그만 것들 발굽 사이에 막 이렇게 끼어 있으면 안 보여요. 전장 이런 데 가면 그런 데서 노예들이 쓰신단 말이에요. 피지방 오는데 반팔 뒤에 롱패딩 하나 입고 왔다가 추워. 정말 아름답지? 저거 타면 되게 시끄러워요. 비 맞춰서 70% 맞추고 30% 맞춰 이런 식으로 할게요. 안 뚫렸는데 이거. 자, 머리 딜 해서 피 맞춰줘요. 대구 내 마음을 타락시켜 제일 지시를 재정의
아니 뭐한 거 아니야? 와, 저 와중에 저 곰곰님. 난 무기가 문제가 아니야. 장신구가 문제지. 보시면 되구요. 어허. 네, 베리악스 두 마리 남았어요, 이제. 이게 이렇게 깨지네. 이게 뒤로 찍어서 깨지네. 사실 이거 저도 공략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일단 모으고 보자고 모은 거거든요. 되게 걱정 괜히 한 것 같아. 다들 잘하니까. 딜이. 어. 내가 제일 못해, 내가. 쫄이 훨씬 아파. 원래 근데 양조는 방어도 아니다. 양조 방어도는 말을 하지 말자. 보이드 먼저 때려줘요. 정배 당하셨다, 공곰님.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찐인데 저거? 거리 15m씩 상기하는데
아, 뭔 소리 피통들이 왜 안 나오지? 아, 됐다. 모든님들 빗줄기 하나만 내려줘요.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생석이 안 터지지? 자, 좀 탐 한번 하시고. 자, 15m씩 다 상기해야 돼요. 다 떨어져야 돼요. 힐러 자리? 잠깐만. 그게 안 되나? 일단 갈게요.
선생님 전부 좀 한번 넣어주세요. 도발 좀 해줘요. 아, 도발이 안 된다고? 나만 이게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나? 되게 고요해졌다가 내가 스킬 쓰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몹이 스킬 쓰는 거, 뭐 DBM 이런 거 소리 아예 안 들려요. 책임 무슨 뭐냐? 뒤로 오세요, 뒤로. 탐 하세요, 탐. 아까 물방 빼주셨는데. 길 내부죠. 내부조를 왜 뽑아야 되려나. 그냥 내부조 지금 딜 1, 2등 몇 분 데리고 가야 되지? 내부조? 한 파티가 좀 들어갈게요. 파티 조정하고 10명?
자, 2파 3파 들어갈게요. 2파 3파. 일로 한 분. 그러면 부모님이 들어가자. 자, 가봅시다. 네. 5, 4, 3, 2, 1. 짐승의 대장을 칠 때가 곧 다가올 거예요. 놈의 졸개들에게 노염과 미움을 쏟아부으세요. 증오와 분노를 마음껏 터뜨리세요. 계획 하나 올려주시고 내부죠. 아까 2파 3파 들어가세요. 다가오는 종말 앞에 몸서리쳐라. 종의 영혼을 영원히 봉인하겠소. 저 끔찍한 빛은 저게 정상이요? 정해진 과정을 밟을 뿐이야. 괜찮소. 제가 어떤 무기와 살고 아예 다른 무기와 달라야지. 양꾼님 한 분 들어와 주시오. 곰돌이님 내부조 들어가 줘요. 그 다음에 매튜님도 같이 들어가 줘요. 내부조. 자, 요구사론 딜 해줘요. 지금.
밝았다. 이거 쎄한데. 왜 울었냐? 자, 다시 가봅시다. 쫄이 쌓였어요. 쫄이 쌓였고 일단 내부조가 터졌어요. 네. 자. 이성이 50% 되면 바로 나와요. 그냥 내부에서. 5, 4, 3, 2, 1. 짐승의 대장을 칠 때가 곧 다가올 거예요. 놈의 졸개들에게 노염과 미움을 쏟아부으세요. 증오와 분노를 마음껏 터뜨리세요. 좋아요. 네, 자비를 베풀지 마세요. 쉴 새 없이 공격하세요. 악몽 속에 그야 순천의 얼굴을 지키 신장한 날 보고 몽상이처라 조매시라 무릎을 꿇어라. 왕기가 일삼키리라. 내부자 들어가시고. 나쁜 소식입니다. 다가오는 종말 앞에 몸서리쳐라. 오크 부족들이 블랙핸드 아래 뭉쳤습니다. 그들은 스톰윈드가 무너질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굴단이 해질 무렵까지 흑마법사들 데려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검은 바위 부족은 동쪽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잡히면 안 내도 돼요. 바로 3패인데 이거. 아, 블러드가 안 되는구나. 선생님 전부해줘요. 선생님 전부해줘요. 생척이 왜 안 터지지? 오케이. 자, 다들 부활 한번 넣어주시고. 야, 수고하셨어요. 어허허허허. 무기 먹었다. 왜 탱장식물 안 나오냐? 자, 다들 고생하셨고요. 나중에 다시 다음에 볼 수 있으면 봅시다. 어쩐 일이세요?